우리 공작기계 하면 대표적으로 네. 선반하고 밀링을 절 수 있습니다. 선반? 다 들어보셨죠? 선반? 선반? 그 싱크대 위에 선반? 선반? 그 요거 요거 네. 이런 거 다 선반 아니에요? 선반? 저 선반이라는 단어는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순한국말입니다. 기계에서 말하는 선반은 선, 회전한다는 겁니다. 재료가 회전하면서 공구가 고정된 상태고요. 밀링은 재료는 고정돼 있고 공구가 회전한 겁니다. 뭔지 알겠다. 그러면은 그 아까 사과 필링하는 건 선반이네? 맞습니다. 사과 선반이었구나. 그러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공작기계 요것들은 아까 산업혁명 전후로 생긴 건가요? 훨씬 이전에. 네? 훨씬 이전? 고대 때부터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동양사로 들었어. 자, 어떤 과거에. 언체인드. 저 선반? 네. 고스트 아니야 고스트? 아, 밑에 고스트. 돌잖아 물레가. 아 그렇네. 선반이네. 선반이네. 재료가 도네 재료가. 집중이 안 된다. 안 만들어지잖아 지금. 안 만들어지잖아. 쟤네 공작기 갖고 장난쳐요. 맞아.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손이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재료가 중간에 왜 무너졌죠? 손이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네. 선반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공구가 고정돼 있어야 되죠. 저것들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제품을 회전시키고 공구가 고정되는 것이 제품의 정확도를 올린다. 만질 필요가. 네. 자 그러면 밀링은 그러면 어떻게 네. 탄생했을까? 맷돌. 아니, 너무 갑자기 너무 큰데. 맷돌이 영어로 뭘까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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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어로. 어이 없네. 어이 없네. 아인지 어인지. 자, 맷돌을 영어로 밀스톤이라고 합니다. 이 돌아가는, 네. 이 공구가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밀이라고 부르는 어원이 된 것이죠. 아. 초기에는 기계가 약간 그냥 뭐 나 요렇게 하는 거 요렇게 할 수 있다? 약간 편리하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인류 전체를 막 뒤흔들 만큼 큰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네요. 인류의 삶에서 생각해보면 의식주라는 게 있겠죠. 네. 의식주. 저 헐벗고 굶주린다. 그게 문명 전의 사회겠죠. 네. 이것들을 바꾼 게 공작기계입니다. 영국이 이제 되게 산업이 발달하게 된 어떤 계기 중에 하나가 모직공업이 어떻게 주요한 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물레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실을 뽑는 그런 게 있었겠죠. 네. 이게 수공업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전근대적인. 그러다 보니까 옷감은 귀한 거였어요. 사람이 돌릴 필요도 없이 그냥 물레방으로 돌리자. 제니 방적기와 수력 방적기의 장점들을 해서 훨씬 더 그것도 고급진. 이렇게 하면서 영국의 모직 산업들이 막 발전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한 방이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증기기관이었습니다. 엄청난 동력, 네. 그 파워가 이 옷감의 생산량을 엄청나게 증대시켜버립니다. 증기기관 방적기를 만든 건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헐벗고 굶주린다에 있어서 헐벗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 처음이랑 비교를 하면 얼마나 빨라진 거예요? 이게 엄청난 발전인데요. 손으로 돌려가지고 네. 면화 45kg 정도를 갖다가 이제 방적, 실을 뽑는다고 했을 때 약 한 5만 시간 정도가 걸려요. 5만 시간은 얼마예요? 가늠이 안 된다. 한 사람이 5만 시간이니까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겠죠. 45시간. 네. 사실은 그러니까 옷감이 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네. 실을 만드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데. 7, 8개월 정도 되겠네요. 네네. 네. 그 정도 되는 시간. 8만이요. 그 다음에 전기기관이 들어간 다음에. 들어갔어요? 진짜? 135시간? 예. 혁명이다. 며칠에 끝나는 거죠. 몇 달에 걸리던 걸 며칠에. 생산성이라는 게 이게 370배가 지금 된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옷감의 가격이 300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 생산성의 증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없던 물건을 소비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한번 서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옷감의 생산성 증대 말고 또 어떤? 네,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옷감이 흔해졌으니까 옷감으로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물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인형, 뭐 이불 이런 거에 생산이 좀 늘어. 네, 맞습니다. 시간의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간의 여유 때 뭔가 다른 취미 같은 걸 만들지 않았을까? 아, 워라벨이 생겼다. 레저 같은. 그렇겠다. 사람들이 소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소비하기 시작하면 그 제품들을 그쪽에다 공급을 시켜야 됩니다. 대단하다. 영국의 산업 생산량이 급속하게 증대되는데 네.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철도였습니다. 철도와 증기기관차. 철광 생산량이 늘어나고 도로가 깔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송이 많아지고 상품 생산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소비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또 변화도 있을 텐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택배처럼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주고받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시간도 짧아졌을 배송이 것 같아요. 철도로 연결되다 보니까 물류혁명. 물류혁명. 우리가 이쪽 산지에서 저쪽 산지로 옛날에 이동을 하려고 한다면 마차로 운반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싸고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래서 보면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로컬 뭐만 주로 소비되다가 이때 되면 다른 지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고받기를 엄청 잘. 이제는 옷감의 혁명이 아니라 이제 먹는 문제까지 바뀌는 거죠. 시간이 단축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자, 1시 37분 서울역 출발이라는 철도를 타려면 그 시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 그 시간 개념이 시간이 되게 중요해졌네요. 시계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옛날에는 마을에 하나의 시계 있으면 됐지만 모든 사람이 시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